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 ca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동사가 많잖아요. can만 있는 게 아니라, 뭐, may도 있고, may, must, should,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시작이에요. 조동사 공부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 만에 can을 다 배울 수 있다? 아, 절대 그럴 수 없죠. 예, 조동사를 어떻게 10분 만에 다 배우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 시작을 이제 can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를 배울 때 사실 can을 배우고 뭐 다음 날 may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또 must를 배우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배우면 좀 조동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비빔밥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밥이랑 야채, 고추장 이렇게 버무려서 한 번에 먹어야지 이거를 따로 먹고 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먹고 시금치를 먹고 뭐 고사리를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조동사 can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동사 할 수 있다. 이거 능력이잖아요. ability. 하지만 can으로 permission. 허가나 허락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성이나 추측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ca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can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거 세 가지. 뭐 능력, 그 다음에 허가, 그리고 가능성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can 그러면 여러분들 be able와 똑같다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죠? 뭐뭐를 할 수 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can의 과거형이 could예요. could. 그래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could를 쓸 수도 있고 was able를 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뭔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will can 일단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will can 이거 미래를 이야기할 때 will can 사실 can 자체가 난 할 수 있어 이게 자체가 미래죠. will can은 예, 허용되지 않죠. 조동사 두 개를 쓸 수 없고 하지만 will be able to는 쓸 수가 있다. will be able to는 가능하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여기서 지금 능력을 이야기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곧바로 예문을 가볼게요. The child can open the bottle on his own. 그 아이가 병을 열 수 있대. 애가 되게 꼬맹인데 이게 on his own 그럼 뭐야?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열 수 있대. 이럴 때 can은 능력이죠. 자, 능력으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be able to로 바꿔 적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또 다른 예문 볼게요. The car plunged into the sea. 우리 plunge 그러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빠져버리다. 비행기가 추락하다.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다. 예, 좋지 않은 이야기죠. 자동차가 바다 속으로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다행히도 The driver was able to get out of the car. 여러분들, was able to 뭐예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운전자가 예, 차 밖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었대. 자, 그런데요. 요럴 때 물론 얘를 could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was able to와 could는 같은 의미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뒷문장 읽어 보니까 좀 더 길게 읽어 보니까 if he knew how to swim. 만약 그가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 운전자는 자동차 밖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뭐예요? 가정법이죠. 여러분들 가정법을 이미 배운 친구들은 이 지문 이해될 거예요. 이럴 때는 얘랑 얘랑 의미가 같나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could, can의 과거형 could는 가정법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있을 텐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기를 하거나 영작을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었어 라고 내가 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요. could보다는 was able to나 were able to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I could do the split when I was younger, but now I can't. 예, 물론 요 문장을 보시면 내가 더 어렸을 때 나는 do the split 그러면 다리 찢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다리 찢기를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해. 물론 could가 과거에는 할수 있었다의 의미가 있어요. 가정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could는 예, 능력으로 쓰실 때는 was able to를 좀 추천한다. 할수 있었다는 was나 were able to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능력은 좀더 이야기해봤으니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permission, 예, can permission, 허가나 허락으로 쓰였을 때 보시면 can I have your autograph? May I have your autograph?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autograph는 우리가 이제 사인이죠. 여러분들 이거 사인, 시그니처 이거는 유명인들에게 달라면 안 돼요. 예, 이건 서명하다잖아요. 계약서에 서명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계약서 서명이 아니라 그 사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인. 그럴 때는 autograph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can은 뭐예요? 허락, 허가죠.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메일을 쓰셔도 됩니다. Could you help me carry this wooden crate? 자, 이 문장 해석이 되나요? 이 나무 크레이트를 운반하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이것도 허가죠. 크레이트가 뭐냐고요? 예, 크레이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상자를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우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could 대신에 would you라고 또 바꿀 수가 있겠죠. Could you, would you 이런 거다 허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한 can의 마지막 바로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추측이라고 할게요. 추측. 예.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라고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뭐라고 했나요? 조동사는 외롭게 공부하면 안 돼요. 조동사는 한 번에 전체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모든 조동사는 가능성과 추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모든 조동사는 가능성과 추측의 의미가 있다. 단지 가능성이 100%냐, 0%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각이다. 자, 볼까요? 그는 지각이다. He is late. 이거는 조동사가 없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는 지각이다. 100% 지각이야. 그리고, he is not late.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는 지각이 아니다. 그는 지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운데 조동사를 넣어서 가능성과 추측의 정도 차이를 줄수 있습니다. Must be 아시죠? 또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지각임에 틀림없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지각일 거야. 예. 점점 가능해집니다. 그는 지각일 거야. He should be late. Should도요. 해야 한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 지각일 걸. 걔 지각일 수 있어. 지각일 수 있어. 지각일지도 몰라. 지각일지도 몰라.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would가 will보다는 약하고 might가 may보다는 약하고 could가 can보다는 가능성에 자신의 확신이 좀 약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모든 조동사는 추측,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 Anyone can make a mistake. 그죠? 모든 사람, 누구라도 실수는 할수 있다. 예, 요거는 이제 가능성 이야기하는 거죠? 요럴 때 이제 may를 적어도 되고요. might를 적어도 되고요. could를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벌써, 예, 오늘 강의 거의 끝났어요. 예, 오늘 강의 한 번으로 조동사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에 중요 포인트가 뭐였나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조동사는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다 공부해서 모든 조동사를 한 번에 다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할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영작하실 때는 was able to나 were able to를 추천한다. could는 가정법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can의 의미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할수 있다, 능력, ability, 그 다음에 해도 되나요, 허가, permission. 자, 그리고 possibility, 가능성과 추측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잘 필기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조동사를 좀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